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휴일날에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 시간 아깝지 않은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재밌으시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과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우분들 연기만큼은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신혜 선배부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식에 대해 그녀가 죽었다 해서 인플루언서요. 한소라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휴일날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셨다면 또 입소문도 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르기 역을 맡은 박예니입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욕을 좀 많이 하고 다 이상해요. 조금씩 다 이상한데 이상한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나서 욕 많이 해주세요. 욕 많이 해주세요. 저희 캐릭터 욕을 많이 해주시고 영화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좋은 별꼽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학 역할을 연기한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극장을 와서 영화를 본다는 게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조금씩 알 것 같은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밌게 보시고 좀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저희 영화 극장에서 많이 많이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을 모아주시면 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희원입니다. 진짜 황금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랑 또 이게 뭐라고 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배우들 다 연기 너무 정말 훌륭하고 저도 치열하게 열심히 했고 저희 감독님도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관람하시고 남은 주말 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